대윤과 소윤. 조정의 관료들은 이미 중종 시절부터 대윤과 소윤으로 나뉘어 파벌을 형성했습니다. 대윤은 인종의 외삼촌인 윤임을 필두로 한 세력이고, 소윤은 명종의 외삼촌 윤원영을 필두로 한 세력인데요. 중종 말년에 중종이 노골적으로 소윤 측에 힘을 실어주자 소윤은 세자가 경원대군으로 바뀌진 않을까 잠깐 기대를 했지만, 중종은 끝내 세자를 바꾸지 않고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리고 인종이 왕위에 오르자 이 싸움은 대윤의 승리로 끝나는 듯했죠. 하지만 대윤은 승기를 잡았음에도 쉽사리 소윤을 제거하지 못했는데요. 인종의 재위가 너무 짧은 탓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인종이 그걸 원치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종은 누가 뭐래도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중종뿐만 아니라 자신을 박대하는 계모 문정왕후에게도 효심이 깊었죠. 그런 인종의 눈에는 자기가 왕위에 오르자 문정왕후가 크게 근심하는 게 너무 뻔히 보였습니다. 따라서 인종은 소윤을 제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영을 승진시키는데요. 윤원영을 공조 참판에 제수하라. 하지만 이러한 인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정왕후는 계속해서 인종을 핍박했죠. 주상, 이제 우리 모자는 주상에게 죽을 일만 남았소. 도대체 언제쯤 우릴 죽일 생각이오? 마마,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이렇게 인종이 소윤 제거를 원치 않았기에 대윤은 소윤에 별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인종이 죽어버리자 이제 승기는 소윤 쪽으로 기울어버리는데요. 마침내 아들 명종을 왕위에 올리는 데 성공한 문정왕후. 당시 명종은 12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직접 통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성종도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에 정희왕후가 수렴청정을 했었죠. 그런데 항상 성종을 앞세우고 자신은 뒤로 물러서 조력자 역할로만 남아있던 정희왕후와 달리 문정왕후는 명종을 뒤로 하고 자신이 전면에 나서서 마치 국왕처럼 통치를 합니다. 항상 명종 옆에 발을 치고 앉아서 모든 정사를 직접 처리했는데요. 따라서 명종은 단지 문정왕후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꼭두각시일 뿐이고 실질적인 통치자는 문정왕후였던 거죠. 참고로 이때 문정왕후는 대비가 되었기에 성열대비로 부르는 게 맞으나 우리에겐 문정왕후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니 앞으로도 그냥 문정왕후라 부르겠습니다. 어쨌든 국가 최고 통치자가 된 문정왕후가 이제 막 승리의 축배를 올리려는 찰나, 뜻밖에도 대윤이 먼저 칼을 꺼냅니다. 윤원로는 성품이 흉악하고 마음이 간사하여 없는 말을 지어내 남을 이간질하길 좋아하는 자입니다. 대왕께서 항상 전하를 우애로 대하셨음은 이미 모두가 다 아는 바인데, 이자는 대왕께서 전하를 해치려 한다며 헛소문을 퍼뜨려서 대왕의 마음을 혼란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왕께서는 이 일로 매양 근심하시다 결국 마음의 병을 얻어 승하하시게 이르렀으니 윤원로는 종사의 역적이자 나라의 화근이옵나이다. 대비 마마께서는 아우라하여 그를 비호하지 마시고 멀리 귀양분해 종사를 변케 하옵소서. 하지만 문정왕후가 싫다며 버티자 다른 대신들까지 나서서 문정왕후를 압박합니다. 그러자 문정왕후는 고민에 빠지는데요. 윤원로가 인종과 명종 사이를 이간질한 게 맞긴 하나 사실 그 뒤에 문정왕후가 있었단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대로 계속 버티다가는 문정왕후 자신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었죠. 결국 문정왕후는 한 발 물러서기로 결정합니다. 온 조정이 나서서 한 목소리로 아르니 이에 따르도록 하겠다. 윤원로를 유배토록 하라. 그렇게 문정왕후에게 한 방 먹이는데 성공한 대윤. 하지만 오히려 이 일로 인해 문정왕후는 이들을 살려둬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핵심 인물
자, 본격적인 을사사화에 앞서 양측의 주요 인물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대윤의 수장은 윤임으로 인종의 외삼촌이죠. 그리고 좌의정 유광과 이조판서 유인숙이 대윤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소윤의 수장은 문정왕후이며 핵심 참모는 윤원영과 그의 부인 정난정, 그리고 행동대장은 병조판서 이기, 지중추부사 정순붕이었는데요. 대윤부터 설명하자면 윤임은 인종의 외삼촌이란 것으로 충분히 설명이 됐으니 생략하고요. 유광과 유인숙의 특이사항으로는 소윤의 행동대장 이기와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관이 이조판서로 있을 때 이기가 병조판서로 임명됐는데 이때 유관은 이기가 부패한 관리의 사위라는 이유로 그의 등용을 반대했습니다. 따라서 이기는 이 일로 유관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죠. 다음으로 유인숙은 유인과 사돈지간이라서 그와 친했습니다. 유인숙도 이기와 개인적인 원한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둘에게 원한을 가진 이기는 누구냐? 이기는 앞서 중종 시절 김한로의 보복 정치로 인해 유배를 당한 이행의 형입니다. 어려서부터 문무에 모두 재능을 보였으나 그의 형 이권은 명장으로 유명했으며 동생 이행은 문장으로 유명했기에 이 둘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했는데요. 이기는 앞서 장인의 비리 때문에 병조판서로 승진을 못한 데 이어 인종의 재위 시절 다시 한번 장인의 비리가 문제되어 관직을 강등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윤이 자꾸 장인을 문제 삼으며 자신의 승진을 막자 이기는 복수를 다짐하며 칼을 갈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명종의 즉위로 판이 뒤집히니까 본격적으로 칼을 꺼내든 거죠. 정순붕에 대해선 자세히 설명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기에 어째서 그가 소윤의 핵심 인물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순붕은 을사사화의 피해자를 본격적으로 부풀리는데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소윤의 핵심 인물로 유명합니다. 문정왕후는 명종의 어머니이고 윤원로와 윤원영은 문정왕후의 동생들이니 따로 설명이 필요 없겠죠. 한편 중간에서 이들의 싸움을 중재하려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언적이라는 인물인데요. 이언적은 조선 전기의 성리학을 정립했다고 일컬어지는 인물입니다. 그만큼 학문적으로 뛰어난 성취를 이루었단 거죠. 이언적은 인종의 총애를 받았고 유관, 유인숙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반면 인종의 후계를 논할 때 명종이 왕위에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하고 수렴청정을 누가 해야 할지 의논할 때도 당연히 문정왕후가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누구 편인지 헷갈리죠? 이렇듯 이언적은 양쪽 모두와 관계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을사사화가 벌어지자 중간에서 중재를 하며 사화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대윤, 소윤 얘기만 했지 살인 얘기는 없죠. 을사사화는 외척 간의 갈등으로 인해 벌어진 싸움입니다. 따라서 사화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얕은데요. 하지만 사화라고 이름이 붙여졌다는 건 살인의 피해도 어느 정도 있었단 거겠죠. 앞서 인종은 죽기 전에 조광조의 신원을 회복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일은 인종 때엔 실패하긴 했지만 살인에 대한 그의 시각을 알 수 있는 사건인데요. 인종은 살인에 호의적이었으며 대윤 측도 살인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면 명종이 즉위하고 문정왕후와 윤원영이 정권을 잡자 살인은 이들과 대립했는데요. 살인은 기본적으로 외척의 득세를 싫어했거든요. 따라서 소윤은 살인을 못마땅해 했죠. 게다가 소윤이 본격적으로 대윤을 제거하려 들 때 살인은 여기에도 반기를 들고 나섭니다. 그러다 괜히 휩쓸려서 살인도 피해를 입게 된 건데요. 이 때문에 이 사건이 사화라 불리게 된 겁니다. 을사사화. 이때 문정왕후는 대윤을 제거하기 위해 명분은 약하지만 속도는 빠른 방법을 택하는데요.
앞서 중종이 애용했던 밀지를 사용한 방법 말이죠. 문정왕후가 윤원영에게 밀지를 전하자 윤원영은 소윤의 당원들과 사헌부 사관원의 수장인 대사헌 대사관에게 밀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들 모두 뜻을 합하기로 다짐한 뒤 소윤의 행동대장 이기가 먼저 입궐하는데요. 전하, 국가에 큰일이 생겼사오니 양사의 장관과 대신들을 불러 면대하소서. 그렇게 호명된 인원이 주르륵 입궐하자 이들은 본격적으로 대윤의 핵심 인물을 탄핵합니다. 경조판서 유님은 마음이 흉악한 자로 근래에 사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사옵니다. 또한 좌의정 유광과 이조판서 유인숙도 유님과 뜻을 함께하려 한 듯하니 이들을 저 멀리 유배토록 하시옵소서. 그런데 이때 주로 사림으로 이루어진 대관들이 여기에 태클을 겁니다. 이런 일은 본래 승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하온데 대비마마께우선 밀지를 내려 은밀히 진행하시었으니 그 방식이 옳지 못하옵니다. 원래 왕의 모든 명령은 승정원을 통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정원을 거치지 않고 몰래 명령을 전달한다는 건 왕이 대신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조선의 기본 통치 시스템은 왕과 대신이 함께 의논을 해서 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왕이 대신을 믿지 못한다는 건 꽤 문제가 큰 일이었죠. 게다가 앞서 중종이 조광조와 사림을 숙청할 때 밀지를 사용한 적이 있었기에 또다시 이 같은 참화가 벌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관료들의 반응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헌납 백인걸이 총대를 맵니다. 정사를 논할 땐 골방에서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알 수 있도록 조정 대신들과 함께 의논해야 하옵니다. 유님에게 잘못이 있다 생각하시면 대신들을 불러 의논하면 되는 것을 밀지를 통해 몰래 처리하려 하셨으니 그 방법이 옳지 못하옵니다. 그러자 문정왕후는 자꾸 밀지를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어찌 밀지 같은 걸 내리고 싶어서 내렸겠는가? 임금이 어리시어 나라가 위태로운 이때에 유님같이 흉악한 자가 다른 대신들과 결탁하여 사악한 음모를 꾸몄다. 사태가 이리도 위급한데 이를 지적하는 대관이 단 한 명도 없으니 나도 어쩔 수 없이 밀지를 내린 것이다. 그런데 자꾸 밀지가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 모자는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 기다려야 했단 말인가? 일이 이 지경인데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의논하기는커녕 밀지의 옳고 그름만 논하고 있으니 전 대관을 파직토록 하라. 또한 유님과 유관, 유인숙도 유배토록 하라. 그렇게 결국 유배형이 확정된 유님과 유관, 그리고 유인숙. 하지만 대부분의 관료들은 아직도 밀지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유님은 명종을 해치려 했을 거라는 심증이라도 있지만 유광과 유인숙은 단지 유님과 친하단 이유만으로 유배형까지 내린 걸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다만 문정왕후가 이리도 확고하니 대신들은 전략을 바꿔서 유광과 유인숙만이라도 구제하려고 시도해봅니다. 이번엔 유님을 뒤이어 새로 병조판서로 임명된 권벌이 대표로 나서 상소문을 적는데요. 상소문을 다 적은 권벌이 집을 나서려 하자 사정을 안 아내와 딸이 달려나와 통곡하며 그의 옷을 잡고 늘어집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시옵소서. 이를 어찌 감당하려 하시옵니까? 하지만 권벌은 딸의 손을 뿌리치고 집을 나서는데요. 승정원에 도착한 권벌은 이연적에게 자신의 상소문을 건네는데 이를 읽은 이연적은 깜짝 놀랍니다. 대비 마마께우선 일개 부인일 뿐이며 주상께우선 단지 어린 아이일 뿐이옵니다. 죄가 분명하지도 않은데 선 왕조의 대신을 유배토록 하니 어찌 하늘이 진노치 않겠사옵니까? 아니 병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글을 올려서야 되겠습니까? 유님은 이미 구제할 수 없을 뿐더러 이래 하면 오히려 그에게 해만 될 뿐입니다. 그러자 권벌은 울며 말하기를, 유님이 무죄라는 걸 말할 수 없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여 이연적은 문제가 되는 구절들을 지우고
권벌은 표현을 대폭 완화하여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나 역시 문정왕후에겐 씨알도 안 먹혔죠. 한편 대윤과 중립 대신들이 어떻게든 유광과 유인숙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이 소윤 측은 반대로 유배에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해야 아예 이들을 죽여버릴 수 있을지 궁리하는데요. 이번엔 소윤의 또 다른 행동대장 정순붕이 나서서 자신이 보고 들은 사실들을 정리해 상소를 올립니다. 상소에는 주로 인종이 죽기 전후로 해서 유님과 유관, 유인숙 등이 명종이 아닌 다른 후계자를 모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다 인종의 왕비 인성왕후가 머물던 곳에서 누군가 그녀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되기까지 하는데요. 편지에는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살아날 길이 없다.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 양쪽이 모두 공평하게 된다면 좋겠지만 반서 중에 뜻을 같이 할 사람이 없으니 그도 못할 형편이다. 그러니 내가 지시한 일을 시험삼아 해보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편지가 윤원영의 조작이라 생각했지만 문정왕후는 이 편지를 결정적인 근거로 제시합니다. 아직도 그대들은 유광과 유인숙이 죄가 없다 생각하시오. 이제 이들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유님과 유관 그리고 유인숙을 사사토록 하시오. 그렇게 결국 이 셋은 사사되고 맙니다. 자, 이렇게 유님과 유관 그리고 유인숙이 사사됐으나 이 정도로 끝났으면 이 사건에 사화라는 이름이 안 붙었겠죠. 이번엔 김명윤이란 자가 나서더니 본격적으로 사건을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는 분명 공모자가 더 있을 것이옵니다. 계림군 이유는 유님의 조카이기에 유님은 분명 그에게도 계책을 말했을 것이옵니다. 그런데 이유는 이 사실을 알고도 바로 고하지 않았으니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이옵니다. 또한 봉성군 이완은 아직 나이가 어리시기에 직접 계획에 가담하진 않았을 것이오나 역적의 무리가 그를 칭찬하는 말을 자주 한 걸로 보아 그를 옹립하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마께우선 서둘러 관련자들을 치죄하셔서 이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소서. 그렇게 유님의 일당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자 문정왕후는 유님의 친척, 친구의 노비들까지 죄다 불러와 국문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고문을 못 이기고 유님이 다른 후계자를 모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는데요. 이들의 증언을 종합해보자면 유님은 경원대군의 눈병을 핑계삼아 다른 후계를 모색하려 했습니다. 경원대군은 어려서부터 눈병을 앓고 있었는데 만약 경원대군이 눈병으로 양쪽 시력을 모두 잃게 되면 정사를 돌보기 어렵다는 얘기로 말이죠. 또한 유님은 경원대군의 대체자로 계림군 이유와 봉성군 이완 중 한 명을 고민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들이 실제로 다른 후계를 모색했다는 사실이 확정되자 유님, 유관, 유인숙의 아들들에겐 사형이 내려졌고 그들의 아내, 첩, 그리고 딸들은 노비로 전락했으며 그들의 친척과 관련자들 여럿은 유배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양재역 벽서 사건. 이렇게 대윤의 핵심 인물과 관련자들이 처벌되었지만 사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뒤로도 소윤 측은 계속해서 대윤의 잔당들을 제거해 나가는데요. 그러던 중 정원각이란 자가 양재역에서 충격적인 벽보를 하나 발견합니다.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휘어잡고 간신 이기 등이 아래에서 권세를 농락하고 있으니 장차 나라가 망할 것을 가만히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도다. 원래 관례상 이런 익명서가 발견되면 그냥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괜히 조사를 한답시고 엄한 사람만 잡기 일쑤였으니까요. 그런데 정원각은 이 벽보를 그대로 떼어다 바쳤고 소윤 측은 이걸 구실 삼아서 사화를 확대하려 했는데요. 뭔가 구린 냄새가 나죠? 그래서인지 실록에 이 사건을 기록한 사관도 이 벽보가 사실은 정원각이 직접 붙인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써놓았는데요. 어쨌든 기막힌 건수를 잡은 소윤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칼춤을 추려 합니다. 이것 보십시오. 역적에게 내린 형벌이 가벼우니 아직도 이러한 생각을 하는 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이다. 역적의 잔당을 색출해 처벌토록 하라. 그렇게 대윤의 잔당은 물론이거니와 이연적과 같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던 자들까지 전부 사사 또는 유배형을 받습니다. 청홍도 끝인 줄 아셨나요? 아직 더 남았습니다. 그것도 제일 큰 거 한 방이요.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인해 사사된 사람 중에 이약빙이란 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홍남, 이홍윤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 이홍윤은 친한 친구들과 있던 자리에서 아버지 이약빙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한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홍윤의 이복형 이홍남은 이홍윤의 행동이 뭔가 수상했는지 그가 역모를 꾸미는 것 같다고 고발해버리는데요. 그렇게 조사가 시작됐는데 원래 알고 보니 이들은 진짜로 역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군사는 어떻게 동원하고 무기는 어디서 구하고 심지어 궁궐로 쳐들어가서 임금을 패하겠다는 것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놓았는데요. 일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 이 사건으로 인해서만 20명이 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문정왕후는 어찌나 크게 화가 났던지 일이 터진 지역인 충청도의 이름을 청홍도로 바꾸라는 명령까지 내리는데요. 이렇게 을사사화는 처음엔 유님, 유관, 유인수 세 명을 처벌하는 걸로 시작됐으나 결국 100명이 넘는 사람이 죽거나 유배당하는 큰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죽일 사람을 다 죽이고 나니 피바람도 슬슬 잦아들고 문정왕후는 본격적으로 정치를 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다음 시간엔 문정왕후가 어떤 인물이며 정권을 휘어잡은 그녀는 과연 어떤 정치를 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문정왕후. 문정왕후가 정권을 잡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17살 때 중종의 세 번째 부인으로 들어와 무려 17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고 지내다가 34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금쪽 같은 아들을 낳아 그를 왕위에 올리겠다는 야망을 품었으며 당대의 권신 김한로와의 치열한 정치 싸움 끝에 승리를 쟁취하였으나 중종이 죽고 인종이 왕위에 오르자 몰락할 뻔하였다가 인종이 8개월 만에 죽어버리자 아들 경원대군을 왕위에 올리고 숱한 피를 묻히며 대윤을 몰락시킨 뒤 마침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문정왕후는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글을 읽을 줄 알고 유교 경전도 공부한 유학자였습니다. 때문에 대신들과의 논쟁에서도 밀리지 않을 만큼 상당한 지식과 언변을 갖추었는데요. 게다가 을사사화 때 보여줬듯 정치력 또한 끝내주는 자였죠. 사실 문정왕후의 정치는 앞에 중종이나 뒤에 명종이 친정을 했을 때에 비해 특별히 못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식이 나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녀는 사림을 배척하고 측근들의 과도한 부정부패를 눈감아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행동은 중종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사림의 꽃과 같았던 조광조를 날려버리고 조선 전기 최고의 권신 김한로를 탄생시켰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왕후가 유독 욕을 먹는 이유는 바로 유학자들의 숙적과 같은 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불교 중흥. 조선은 유학자들의 나라였습니다. 처음 건국됐을 때부터 승유억부를 기치로 내걸고 계속해서 불교를 탄압해왔는데요. 처음엔 함부로 중이 될 수 없게 하려고 도첩제를 도입해 나라에서 허락을 받은 자만이 승려가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예 합법적으로 중이 되는 걸 막기 위해 도첩제를 폐지해버리는데요.
또한 세종은 불교의 여러 종파를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들을 전부 통합해 선종, 교종 이렇게 두 개의 종파로 묶은 뒤 승과를 도입해 불교의 지도자들을 뽑게 했는데 유학자들은 이게 오히려 스님들한테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해준다며 이것마저도 폐지해버렸습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이러한 불교 탄압이 단지 유학의 기치에 어긋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태종 때까지만 해도 불교는 전 국토의 8분의 1을 소유했으며 소속된 노비만 해도 8만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승려 수까지 합하면 진짜 어마어마했겠죠? 땅도 땅이지만 승려와 노비에게는 군역과 납세의 의무를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나라 입장에서는 막대한 군사, 경제적 손실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조선이 불교를 탄압한 이유는 단지 유학을 숭상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러한 경제적 이유도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불교를 탄압하면 뭐합니까? 근 100년 동안 훈구의 시대가 이어지며 계속해서 권신들을 양산해내니 이들의 욕심은 백성들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벼랑 끝에 선 이들은 목숨이라도 건지기 위해 스스로 양반의 노비가 되었으며 누군가는 도적이 되어 남의 것을 약탈해 목숨을 연명했고 결정적으로 머리를 깎고 중이 되는 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죠. 중이 되면 적어도 납세와 군역의 의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승려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자 불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불교계의 유명인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한 인물로 보우라는 한 승려가 있었습니다. 보우는 불교뿐만 아니라 유학까지 통달한 자로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요. 또한 조정에도 유학과 불교를 동시에 익힌 자가 한 명 더 있었으니 바로 문정왕후였죠. 그렇게 둘은 불교 중흥이라는 목표하에 서로 힘을 모으게 되는데요. 문정왕후는 먼저 앞서 유학자들이 없애버린 선교 양종과 승과 그리고 도첩제를 부활시키려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기가 막힌 명분을 하나 꺼내드는데요. 근래 백성들이 군역을 피하기 위해 너도 나도 머리를 깎고 중이 된다고 들었다. 비역승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선교 양종을 부활하고 승과를 통해 관리자들을 선발하라. 또한 승려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 도첩제도 시행토록 하라. 불교를 부활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어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든 거죠. 그러나 이러한 문정왕후의 꾀에 순순히 넘어갈 유학자들이 아니죠. 그 즉시 대관들이 반발하고 나서더니 뒤이어 유생들도 뜻을 함께 했으며 대신들까지도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그럼에도 문정왕후가 물러서지 않자 유생들은 단체로 동맹 휴학에 나섰고 양사의 대관들은 집단 사직을 해버리는데요. 하지만 문정왕후는 끝까지 굴하지 않고 굳세게 밀어붙여서는 결국 모든 안건을 통과시키고 맙니다. 하지만 이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불교의 부활이 가능했던 건 문정왕후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정왕후가 죽음으로써 불교를 보호해줄 방어막이 사라지자 유학자들은 곧장 이들을 다시 공격하는데요. 대관, 대신, 유생들이 한꺼번에 나서서 앞서 문정왕후가 실시한 개혁들을 전부 폐지해야 한다며 들고 일어나자 명종은 얼마 버티지도 못하고 이를 수락합니다. 또한 문정왕후의 조력자였던 보우는 제주로 유배를 가게 됐는데 제주 목사가 독단으로 그를 죽여버리는데요. 하지만 명종은 어명도 없이 보우를 죽인 데 대해 따로 죄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거죠. 그렇게 문정왕후의 죽음과 함께 불교는 다시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문정왕후의 죽음. 시간이 흘러 명종 8년, 명종이 20살 성인이 되자 이제 문정왕후도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본래 어리석고 둔한 자이나
주상이 어린 나이에 보위를 이어 국정을 맡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내가 수렴청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주상의 나이가 차서 성인이 되었고 학문도 깨우쳐 직접 정사를 돌볼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나는 뒤로 물러나 다시는 정사에 참여하지 않을 작정이다. 그러니 대신들은 성심을 다해 주상을 보좌하며 이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도록 하라. 그렇게 문정왕후가 순순히 권력을 내려놓긴 했으나 그녀의 존재감이 워낙 컸던지라 명종은 평생 그녀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었는데요. 야사에 따르면 문정왕후는 종이에다 자기가 원하는 걸 적어서 명종에게 보냈는데 명종이 이를 거절하자 그를 불러다가는 반말로 욕을 하면서 야단을 치고 심지어 종아리를 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야사의 기록이니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습니다만 실록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실려있긴 한데요. 문정왕후의 동생 윤원영은 그녀가 물러난 뒤에도 계속 권세를 부렸습니다. 그러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명종은 어느 날 내시에게 외척이 대죄를 저지를 땐 어찌해야 하는가 라고 넌지시 떠봤는데 이 얘기를 들은 문정왕후는 그를 불러다가 주상, 이 어미와 윤원영이 없었다면 주상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겠습니까? 라며 타일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외에 문정왕후가 직접 정치에 관여했다는 기록이 따로 없는 걸로 보아 문정왕후는 정말로 일선에서 물러난 듯 보입니다. 둘의 관계는 명종이 알아서 그녀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정치를 해나갔고 문정왕후는 가끔 선 넘지 말라고 몇 마디 하는 정도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정사에서 물러난 뒤 조용히 남은 여생을 보내던 문정왕후는 명종 20년 3월 향년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아직 조정에는 그녀의 동생 윤원영이 남아있었는데요. 문정왕후는 수렴청정 기간에도 권력을 딱히 개인의 사욕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문제는 단지 측근의 부패를 막지 않았단 거였는데요. 하지만 윤원영은 다릅니다. 윤원영은 을사사화를 통해 거머쥔 권력을 오로지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만 사용했는데요. 그리고 그런 윤원영의 옆에는 그보다도 더 악랄한 여인 정난정이 있었죠. 다음 시간엔 윤원영과 정난정이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윤원록. 문정왕후에겐 윤원로와 윤원영 이렇게 두 명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 둘은 중종 시절부터 문정왕후의 충실한 부하로 일해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소윤의 행동대장은 동생 윤원영이 아니라 형 윤원로였는데요. 중종 말년 윤원로는 세자 인종이 경원대군을 박대한다는 소문과 함께 세자가 병약해 아이를 낳지 못하니 세자를 경원대군으로 바꿔야 한다는 소문을 퍼뜨려 대윤과 소윤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그리고 인종이 위독할 땐 혹시라도 대윤이 무리수를 둘까봐 밤낮으로 경원대군을 보호했는데요. 이렇듯 윤원로는 소윤의 행동대장으로서 과격한 면모를 보여줬기에 대윤의 제거대상 1호가 될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명종이 막 즉위하자마자 대윤 측은 곧장 윤원로를 탄핵하는데요. 문정왕후가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도록 선공을 날린 거였죠. 그러자 문정왕후는 이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한다는 생각으로 순순히 윤원로를 유배보냅니다. 그러곤 대윤이 방심한 사이 역으로 을사사화를 일으켜 대윤에게 제대로 한 방을 먹이게 되죠. 을사사화가 성공적으로 끝나자 문정왕후는 윤원로를 다시 조정으로 불러들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윤원로는 문정왕후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불만을 가득 품게 되는데요. 왜냐면 공신 목록에 자기 이름이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윤원로 입장에서는 또 억울할 만도 한 게 그는 유배를 가기 전까지만 해도 소윤의 최고 실세였으며 대윤의 기습을 온몸으로 맞으며 총알받이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잔치에 끼워주지도 않고 따돌림을 당하는 형국이니
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요. 분을 못 이긴 윤활로는 주변의 친한 사람들을 만나 소윤의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한편 윤원영도 윤활로가 지금 상황을 못마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에게 감시를 붙여놓는데요. 병조좌랑 윤춘녀는 윤원로와 가까이 살았기에 원래부터 그와 꽤나 친한 사이였습니다. 따라서 윤원로는 윤춘년을 만나서 윤원영, 이기, 정순붕 등 소윤의 핵심 세력의 뒷담을 까는데 주상은 우매하니 빨리 죽어야 하지 않겠소. 세조께 한 명예가 있었다면 전하께는 나 윤원로가 있다. 나에게 붙지 않는 자는 훗날 전부 도륙을 내버릴 테다. 내가 하는 말은 전부 대비마마의 뜻과 일치하니 명령대로 잘 따르기나 하시오. 을사년의 참화는 전부 소윤의 계략이었으니 죄인은 다시 등용돼야 하며 공신은 마땅히 죄를 받아야 하오. 대왕 대비는 이미 나이도 지극하시고 복을 누린 지도 오래되셨으니 어찌 더 오래 사실 수 있겠는가. 그런데 눈치 빠른 윤춘녀는 힘이 윤원영 쪽으로 기우는 걸 알아채고는 재빨리 배를 갈아타버립니다. 그렇게 윤원영은 윤춘년을 통해서 윤원로가 딴 맘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죠. 이 시기에 윤원로와 윤원영은 이미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윤원로는 자신을 이렇게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만든 게 교활한 윤원영의 계략이라고 생각했고 윤원영은 윤원로가 돌아와봤자 골칫거리만 될 테니 차라리 이 기회에 없애는 게 낫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윤원영은 윤춘년에게 윤원로를 탄핵하라고 명령합니다. 윤원로는 과거 중종대왕 시절 세자를 폐하고 경원대군을 왕위에 올리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심은 이 흉계가 대비마마로부터 나온 것이라 생각하니 마마께 우선 누명을 벗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윤원로는 대윤과 소윤의 갈등을 부추겨 을사년에 참화를 일으켰고 근래에는 공신에 책봉되지 못한 걸 억울해하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짓거렸으며 대비마마의 비호를 뒷배삼아 끊임없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사옵니다. 마마께 우선 이 간사한 자를 처벌하여 뒤탈이 없게 하소서. 여기에 대신 대강까지 나서서 윤원로의 죄를 청하자 문정왕후는 하는 수 없이 그에게 유배형을 내리는데요. 하지만 유배지에 갇힌 윤원로는 숨을 죽이긴커녕 오히려 더 역정을 내며 이를 바득바득합니다. 그러자 문정왕으로서도 그의 존재가 너무 부담이 됐는지 그녀는 결국 윤원로를 사사토록 합니다. 대간이 한뜻으로 요구하니 듣지 않을 수가 없구나. 윤원로를 사사하라. 윤원영과 정난정. 그렇게 윤원로가 죽자 윤원영은 문정왕후의 하나뿐인 동생으로서 승리의 보상을 혼자 독식하게 됩니다. 명종이 왕위에 오르고 문정왕후가 죽을 때까지 거의 20년간 윤원영은 끊임없이 재물을 축적했는데요. 그로 인해 윤원영은 전국 각지에 위치한 수많은 대농장에 한양에만 대저택 16채를 보유했으며 창고에 쌀이 너무 많아서 썩어나가니까 썩지 않는 유기그릇으로 바꿨는데 이 유기그릇도 산더미같이 쌓아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원영에게는 그 유명한 악녀 정난정이 함께했죠. 정난정의 아버지는 종 이품의 벼슬까지 지낸 자이고 어머니는 관노비였습니다. 윤원영을 만나기 전까지 기생이었다는 말도 있지만 이건 확실치 않아 보이고요. 아마도 그녀의 어머니가 기생이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난정은 얼자이니 신분이 미천했으나 윤원영을 만나면서 인생 역전에 성공하게 되죠. 그녀는 처음엔 윤원영의 첩으로 들어갔습니다. 얼자인 정난정이 적자인 윤원영의 부인이 되는 건 법적으로 막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윤원영이 워낙 정난정을 총애한지라 그는 문정왕후에게 부탁해 정실 부인과 이혼을 하고 정난정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삼정승은 적자와 서얼의 결혼을 허락한다는 서얼 허통법에 관한 상소를 올리는데요. 인제 우열은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지 출생의 귀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서울이라고 하여 등용하지 않는다면 어찌 왕이 된 자가 인재를 취함에 있어서 귀천을 가리지 않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서울과 적자의 혼인을 허락해 하시고 서울이 과거의 응시에 등용될 수 있게 하소서.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자를 등용한다는 이러한 파격적인 발상이 희대의 악녀 정난정과 희대의 권신 윤원영으로부터 나왔다니 아이러니하죠. 사관은 이 얘기를 적으며 음흉한 자들이 말도 안 되는 논의를 통과시켰고 재상들 또한 이러한 악법에 찬동했으니 이러한 자를 어디다 쓰겠냐며 통탄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관비의 딸로 태어난 얼자 정난정은 단숨에 신분을 뛰어넘어 정일품 정경부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난정이 윤원영의 본처 자리를 꿰찼으니 전처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째서인지 전처는 이혼을 한 뒤에도 윤원영의 집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안의 안주인이 된 정난정은 그녀에게 며칠 동안 먹을 걸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밥 한 상을 들여주니 그녀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는데 잠시 후 그대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음식에 독이 들어있었던 거죠. 정난정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대궐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었는데 이 점을 활용해 문정왕후의 눈과 귀가 되어졌는데요. 그렇게 정난정은 김한로를 제거할 때뿐만 아니라 을사사화를 일으킬 때도 활약했습니다. 유님이 명종이 아닌 자기 조카 봉성군을 왕위에 올리려 했다는 모함을 처음 문정왕후에게 알려준 자가 바로 정난정이었거든요. 즉, 사화의 시발점이 바로 이 정난정이었단 거죠. 또한 정난정은 불심도 깊어서 승려 보우를 문정왕후에게 소개시켜주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문정왕후가 좋아할 집만 골라서 하니 문정왕후의 사랑을 듬뿍 받았겠죠. 문정왕후가 정난정을 어찌나 아꼈는지 정난정은 명종의 아내를 직접 골랐으며 문정왕후가 아플 땐 맘대로 처방을 내려 어이들에게 약을 지어오라 시키는 등 왕가의 사적인 일까지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또한 정난정은 재물을 축적하는데도 끝없이 욕심을 부렸는데요. 그녀는 전국의 상권을 장악해 특정 상품의 판매를 독점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며 시전 상인들을 협박해 강제로 돈을 뜯어내고 매간 매직을 통해 뇌물을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남의 땅과 노비를 마구 빼앗아 어마어마한 재산을 쓸어 담습니다. 앞서 소개한 썩어 넘칠 정도로 많은 쌀과 산더미같이 쌓인 유기그릇은 전부 정난정의 작품이었던 거죠. 게다가 정난정은 또 불심이 깊어서 문정왕후를 도와 적극적으로 불사를 일으켜 나라의 재산을 탕진할 뿐만 아니라 1년에 두세 번씩 쌀 네 가마니 정도로 밥을 지어서 공양을 한다며 강에다 마구 뿌렸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에 골골대는데 옆에서 물고기 밥이나 주고 있으니 그걸 바라보는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난정의 권세는 그녀의 가족에게까지 뻗칩니다. 정난정의 사촌오빠 정준은 윤원영을 왕처럼 떠받들고 반대로 명종 앞에서는 무례한 행동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를 정죄하는 자마다 거꾸로 죄를 잊기 일쑤니 아무도 그에게 반기를 들지 못했죠. 자, 이렇듯 윤원영은 부정부패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기에 친정을 시작한 명종에게 아주 큰 걸림돌이 됩니다. 명종이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선 문정왕후의 그림자를 지워야 했고 그러기 위해선 윤원영을 꼭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었죠. 하지만 아직 문정왕후가 살아있으니 명종이 직접 윤원영을 내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직접 할 수 없다면 대신할 사람을 구하면 되겠죠. 다음 시간엔 명종이 윤원영을 내치는 과정, 그리고 명종이 어떻게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며 정치를 해나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량. 대군 시절에도 왕위에 올라서도 항상 어머니 문정왕후의 그늘에 가려 존재감 없던 명종.
하지만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두고 물러나자 이제 자신만의 색깔을 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명종이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남았으니 바로 외삼촌 윤원영이었습니다. 명종이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선 문정왕후의 그림자를 지워야 했고 그러기 위해선 윤원영을 꼭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었죠. 하지만 아직 문정왕후가 살아있으니 명종이 직접 윤원영을 내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직접 할 수 없다면 대신할 사람을 구하면 되겠죠. 이때 명종이 자신의 칼로 선택한 인물은 바로 왕비 인순왕후의 외삼촌 이량이었습니다. 명종은 그를 순식간에 승진시켜서 홍문관 부재학, 도승지, 이조참판, 예조참판, 예조판서, 우참찬, 이조판서 등 조정의 요직을 두루 거치게 합니다. 명종이 이렇게 티나게 이량을 총애하자 삽시간에 그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어느새 이량은 윤원영의 버금가는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한편 이렇게 윤원영의 힘을 빼고 이량에게 힘을 몰아주는 게 가능했던 것 자체가 이미 명종이 문정왕후의 그늘을 벗어나고 있다는 뜻이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명종의 노골적인 총애를 받으며 급격하게 세력을 불린 이량. 하지만 이량은 명종이 어째서 자신에게 힘을 몰아줬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명종이 이량에게 이렇게 힘을 몰아준 건 윤원영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량은 그냥 명종이 자기를 좋아해서인 줄 알고 끊임없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제2의 윤원영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명종은 그리 멍청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량 말고도 다른 칼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때 명종이 총애한 또 다른 인물은 바로 인순왕후의 오빠 심의겸이었습니다. 당시 정계의 대신들은 윤원영과 이량 이렇게 두 세력으로 나눠져 있는 반면 신진 세력을 구성한 살인파는 이들 둘 모두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의겸은 이 살인파와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량이 보기엔 이 구도가 상당히 거슬렸죠. 명종이 윤원영을 제끼고 이량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모두가 다 아는 사실. 그러니 윤원영은 별로 신경 쓸 게 못 되는데 신진 세력과 함께 힘을 키우고 있는 심의겸은 꽤나 신경이 쓰였거든요. 따라서 이량은 자신의 조카 심의겸과 그를 따르는 살림을 한 번에 제거하기 위해 측근들과 음모를 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음모는 미처 실행되기도 전에 심의겸과 인순왕후의 아버지 심강에게 정보가 누설되고 맙니다. 그러자 심강은 인순왕후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인순왕후는 명종에게 전했죠. 때마침 명종은 이미 이량에게 마음이 떴던지라 심의겸을 불러 조용히 지시합니다. 부재학 기대왕에게 이량을 탄핵하라고 전하여라. 그렇게 명을 받은 기대왕은 홍문관 관원들을 만나 명종의 뜻을 전했고 이들은 다같이 뜻을 모아 이량을 탄핵합니다. 이조판서 이량은 갑자기 얻은 권세를 감사하며 전하께 보답하기는커녕 자기 세력을 키우고 반대파를 제거하며 나날이 부패만 하고 있사옵니다. 속히 결단하시어 이량을 유배토록 하시옵소서. 이량의 악행이 이 정도라니 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구나. 이량과 그의 측근을 유배토록 하라. 그렇게 이량은 하루아침에 권세를 잃고 지방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조용히 생을 마감합니다. 윤원영의 몰락. 이량이 제거됐음에도 윤원영의 권세는 이미 약화되었기에 이전 같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얼마 안 있어 문정왕후가 죽자 그에게는 큰 위기가 닥치는데요. 윤원영은 영의정의 자리에 올라 있으면서 정사를 마음대로 결정하여 보위를 농락하였으며 임금의 권세를 장악하여 거리낌 없이 날뛰어 싸웁니다. 또한 관료들의 입을 틀어막고 악착같이 뇌물을 긁어모아 전국 팔도에서 보내오는 물건이 나라에 바치는 것보다 100배는 많으며 모든 관료들이 임금보다 그를 더 두려워하여 국가의 크고 작은 일을 반드시 그에게 보고한 뒤에 행할 지경이니 임금을 위해 고립시켜 실권 없는 허수아비 신세로 만든 꼴 아니겠습니까?
아랫 내용을 살펴보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구나. 허나 윤원영의 죄를 묻기 전에 먼저 그의 공을 생각해야 하니 공로가 큰 국가의 대신을 어찌 귀양 보낼 수 있겠는가. 하물며 지금은 상중이니 윤호할 수 없느니라. 말은 이렇게 했으나 이미 대신 관료들은 명종이 윤원영을 버렸단 걸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간, 대신, 관료가 힘을 합쳐 연일 상소를 올려대며 계속해서 윤원영을 탄핵하는데요. 그러던 중 정난정이 과거 윤원영의 전처를 살해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납니다. 그러자 대신 대간들은 이 내용까지 더해서 둘을 거침없이 탄핵하는데요.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윤원영과 정난정은 몸을 피신하기 위해 별장에 가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난정의 종이 집 앞에 잠깐 나갔다가 한 금부도사를 발견하는데요. 사실 이 금부도사는 다른 일로 근처를 지나던 중이었는데 종은 그가 정난정을 잡으러 온 줄 착각하고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서는 정난정에게 금부도사가 체포하러 온다고 말해버립니다. 그러자 정난정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듯 미리 준비해둔 독약을 먹고는 자결해버립니다. 또한 정난정의 죽음을 안 윤원영도 식음을 전폐하고 슬피 울다 닷새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명종의 죽음. 자, 이렇게 윤원영이 죽었습니다. 앞서 제2의 윤원영이 될 뻔한 이랑은 유배당했다고 했죠. 이렇게 권신의 힘이 사라지자 그 자리를 차지한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사림이었습니다. 드디어 길고 긴 세월을 이겨내고 사림의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한 건데요. 또한 이 시기엔 이황, 조식 등 사림의 중추가 되는 자들이 등장하여 본격적으로 사림이 힘을 키워나가기 시작하죠. 따라서 명종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림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 명종 시기에는 아직 사림의 중추가 되는 인물이 정치의 중심에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이들은 앞서 벌어진 네 번의 사화로 인해 현실 정치에 실증이 났는지 지방에 은거하며 후학을 양성하는 데만 힘썼는데요. 문정왕후가 죽은 후 명종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 이들을 조정으로 불렀지만 그들은 한사코 거부하며 정사에 관여하지 않으려 했죠. 그래도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 시간만 좀 지나면 사림이 정치의 중심으로 떠오를 터. 하지만 그러기도 전에 명종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명종과 인순왕후 사이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회세자는 고작 13살의 나이에 사망하고 마는데요. 순회세자를 제외하고는 정실에게도 후궁에게도 아들을 한 명도 얻지 못한 명종은 어쩔 수 없이 방계에서 후계자를 찾기로 합니다. 그렇게 중종의 다른 손자들을 둘러보는데 이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희빈 홍씨와 창빈 안씨의 아들들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희빈 홍씨의 아들들은 을사사화 때 이미 쫓겨났기 때문에 남은 건 창빈 안씨의 아들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종은 이들 중 덕흥군의 아들들로 마음을 좁히는데요. 어느 날 덕흥군의 세 아들을 궁으로 부른 명종은 그들에게 지시를 하나 합니다. 너희의 머리가 큰지 작은지 한번 알아보고자 하니 이 익성관을 한번씩 써보아라. 그러자 첫째, 둘째는 아무 생각 없이 익성관을 썼는데 셋째 하성군은 익성관은 전하 깨워서만 쓰실 수 있는 것인데 어찌 신하 된 자로서 쓸 수 있겠사옵니까? 라며 눈치 빠르게 핵심을 간파해냅니다. 그러자 명종은 질문을 하나 더 하는데요. 그 말이 맞구나. 그럼 하성군은 임금과 아비 중에 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임금과 아비는 비록 같지 않사오나 충과 효는 같다고 생각하옵니다. 하성군의 총명한 대답이 마음에 든 명종은 종종 하성군을 불러 그의 학문을 시험해보고 그에게 뛰어난 관료를 붙여 개인 교습도 받게 하고 명종이 위독할 땐 하성군을 불러 간호하게 하는 등 그를 후계자로 확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따라서 명종이 회복하자 영의정은 그에게 전하, 사소한 일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막상 닥쳤을 때 당황하는 법이 온대.
중요한 일일수록 미리 대비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이제 그만 후계를 정하여 종사를 안정케 하옵소서. 그러나 명종은 내 어찌 후계를 생각해보지 않았겠는가? 허나 내가 어리석어 아직 누가 적합한지를 모르겠다 라며 거절합니다. 그렇게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명종 22년 6월 명종은 또다시 몸져 눕는데요.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영의정은 서둘러 명종을 찾아와 후계자에 대해 묻습니다. 하지만 명종은 이미 말도 할 수 없는 지경이라 결정권은 인순왕후에게로 넘어가는데요. 그러자 인순왕후는 작년에 전하께서 하성군을 후계자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치셨다는 건 그대들도 다 아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성군에게 후사를 잇게 하세요. 라며 하성군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명종은 어째서 직접 하성군으로 후계를 정하지 않은 걸까요? 명종의 재위기간은 총 22년이나 되기 때문에 꽤 길어 보이나 이때 명종의 나이는 고작 34살밖에 안 되었습니다. 아직 나이도 젊으니 다른 아들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 거 아닐까요? 하지만 명종은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다음날 새벽 눈을 감고 맙니다. 그렇게 명종을 뒤이어 하성군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조선의 제14대 왕 선조입니다. 조일관계. 자, 이제 곧 선조에 대해 알아볼 텐데 선조하면 또 임진왜란이 빠질 수 없죠. 따라서 본격적으로 선조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선조 이전까지의 조선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일본을 대하는 조선의 외교 노선은 대체로 유화책으로 잘 달래자는 것이었습니다. 어째서 그런 걸까요? 고려 말이나 조선 초까지만 해도 왜구의 규모가 꽤나 컸기 때문에 이들을 막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마도 정벌 이후부터는 왜구의 규모도 작아지고 또 불시에 불특정 장소에 갑자기 출몰하는 식으로 양상이 변화하는데요. 그런데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 조선의 드넓은 해안에 수많은 상비군을 다 배치하기엔 인구도 자원도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조선은 웬만하면 외인을 잘 달래고 때로는 대마도 도주에게 호통을 쳐서 왜구를 어떻게든 줄여보려는 전략을 취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전략이 통했는지 대마도 정벌이 있은 후 거의 100년 동안은 왜구의 대규모 침략이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조선의 대외정벌은 주로 여진족과의 전투였죠. 왜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나 민족을 대할 때도 조선의 기본적인 외교 전략은 군사력으로 제압을 하는 게 아니라 유화책으로 좋게 좋게 관계를 맺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약 100여 년간 대규모 전쟁 없이 평화가 지속됐는데요. 북쪽의 여진족이 때때로 말썽을 부리긴 했지만 선을 넘을 정도의 큰 전쟁은 없었으며 남쪽의 왜구는 거의 말썽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라 안에서의 대규모 반란도 없었으며 사대주의 덕분인지 명나라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죠. 이때까지만 해도 조선의 외교 전략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문제는 이렇게 100년간 평화가 지속되자 조선의 군사력이 점점 약해졌다는 겁니다.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래봤자 별로 쓸데가 없으니 점점 소홀해질 수밖에요. 더욱이 조선은 문치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군사력까지도 전부 긁어모아서 내정을 다스리는 데 투입했는데요. 함대란 함대는 죄다 공물을 나르기 위해 동원되느라 포구에는 전함이 몇 척 남아있지도 않았고 국경 지역을 제외하고는 군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훈구의 시대가 이어지며 권세가들이 득세하자 이들의 탄압을 못 이긴 백성들은 노비나 중이 되어 군역을 피하려 했죠. 그렇다 보니 군인의 수도 줄어서 군사력은 더욱 급감하게 되는데요. 이렇듯 나라의 군사력이 약해지자 슬슬 곳곳에서 티가 나기 시작하니 내륙에서는 바로 홍길동과 임꺽정 같은 대도적이 등장했으며 바다에서는 다시 왜구의 약탈이 자행되기 시작한 겁니다. 삼포 외란.
조선 전기, 왜구의 활동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잠깐 시간을 거슬러 조선 초기로 돌아가 볼까요? 고려 말부터 극심해진 왜구의 침략은 조선 초기에도 계속됐습니다. 1년에도 몇 번씩 왜구가 약탈하러 왔기에 조선 조정에선 골머리를 썩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세종 1년, 세종이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아직 상왕 태종이 병권을 쥐고 있을 때 태종은 대대적인 왜구 토벌을 위해 대마도 정벌을 단행합니다. 그렇게 대규모 토벌군이 대마도를 정벌하고 오자 대마도주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는 조선을 약탈하지 않겠다고 사과를 했죠. 뭐 사실 이 대마도 정벌은 이래저래 논란이 많은 사건이긴 하지만 이에 대해선 4-4화 대마도 정벌편에 잘 정리해놨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대마도 정벌 전까지 조선은 시도 때도 없이 왜구의 약탈에 시달렸지만 대마도 정벌 이후로는 왜구가 조선을 약탈하는 횟수와 규모가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마도를 정벌한 후 일본과의 교역을 아예 단절해버린 조선. 하지만 대마도 입장에선 조선과의 교역이 끊기자 손해가 막심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왜구를 잘 단속할 테니 다시 교역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선 입장에서도 이들과 계속 교역을 단절했다간 대마도주가 앙심을 품고 일부러 왜구를 키울 수 있으니 잘 달래서 가자는 취지로 다시 교역을 허락했는데요. 세종 8년 신숙주가 대마도로 넘어가 대마도주와 조약을 맺고 오니 이걸 개해약조라고 부릅니다. 개해약조에 따르면 조선은 제포, 부산포, 연포 이렇게 3포를 개항해 왜인들이 여기서 교역하는 걸 허락해줍니다. 또한 3포에 외관을 설치해 왜인들이 머물 장소를 마련해주고 입국 증명서를 만들어 조선에 들어오는 왜인은 모두 이를 소지하게 했는데요. 조선의 이런 유화책이 효과를 보았는지 그 뒤로는 왜구의 대규모 약탈이 거의 없다시피 했죠. 하지만 부작용도 있었으니 처음엔 각 포구에 거주할 수 있는 왜인의 숫자를 60명씩 총 180명으로 제한했으나 세종 말년에 이미 그 수가 10배를 넘어서 2,000명이 넘는 왜인들이 거주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조선인들의 해역까지 침범해 물고기들을 잡아갔고 그중 일부는 아예 왜구가 되어 약탈을 자행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제주에서 곡물을 싣고 올라오던 선박이 왜구에 약탈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들 중엔 조선말을 하는 왜구들도 끼어 있었기에 조정에서는 삼포에 거주하는 왜인들이 왜구의 약탈에 가담한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했는데요. 애초에 조선인들은 왜구 때문에 하도 고생한 기억이 있어서 왜인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는데 이렇듯 왜인들이 자꾸 말썽을 피우니 반감이 더욱 심해졌죠. 그러다 중종이 즉위한 뒤로 조선은 더 이상 못 참겠는지 왜인을 대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먼저 대마도주에게 서신을 보내 문제가 있는 왜인들을 단속하라고 요구했으며 삼포에 정삼품급 장수인 첨사를 보내 왜인들을 관리하라고 지시하는데요. 그렇게 삼포에 파견된 첨사들은 이전과 달리 초강경책으로 왜인들을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왜인들이 관용적으로 누리던 혜택들을 일순간에 금지시키고 이들을 강제로 노역에 동원했으며 약속한 끼니도 제때 주지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가 급변하자 이제 반대로 왜인들을 차별하고 학대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부산포 첨사 이우증은 한 왜인을 붙잡아서는 머리카락에 노끈을 묶어 천장에 매달고 노끈을 활로 쏘아 떨어뜨리는 놀이를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구경하던 병사들도 이게 재밌어 보였는지 너도 나도 왜인을 잡아다가 이 놀이를 즐기며 순식간에 군역 내의 유행처럼 번져나갔죠. 이렇듯 왜인을 향한 차별이 지속되자 왜인들은 이에 분노하며 결국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는데요. 중종 5년, 삼포의 왜인들과 대마도가 연합해 4천여 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난을 일으키니 이를 삼포왜란이라 합니다. 이들의 첫 번째 목표는 앞서 잔인한 놀이를 즐겼던 부산포 첨사 이우증. 순식간에 부산포를 점령한 일본군은 이우증을 죽인 뒤 그의 시체를 난도질했으며 뒤이어 제포를 함락시킨 뒤
웅천과 동래성까지 진격합니다. 이 와중에 민간인 300여 명이 죽고 민가 800여 채가 파괴되는 등 백성들의 피해가 막심했는데요.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대마도주는 태도를 바꿔서는 조선에 서신을 보내 강화를 요청했으나 조선은 이를 거절하고 중앙에서 군사를 파견해 외인들을 토벌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중앙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지방군들이 먼저 전세를 역전시켜서는 제포에 있는 외인들을 공격해 이들을 물리치는데요. 그러나 사실 적에게 준 타격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외선을 고작 5척 침몰시키긴 했으나 100여 척이나 도주했으며 외인 300여 명을 죽이고 포로를 조금 잡은 게 다였죠. 삼포 외란이 진압되자 조선은 외관을 폐쇄해버리고 일본과의 외교를 단절합니다. 그러자 대마도주는 다시 머리를 숙이며 폭동을 주도한 외인의 목을 베 머리를 바치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하는데요. 조선 입장에서도 이대로 강경책을 유지했다간 왜구가 또 난립할 수 있으니 이쯤에서 다시 교역을 허락해줍니다. 그렇게 중종 7년 조선과 대마도 사이에 임신약조가 체결됩니다. 다만 이 임신약조는 개해약조에 비해 혜택이 대폭 축소된 조약이었습니다. 삼포를 개항하긴 했으나 외인들이 거주할 수는 없게 했으며 교역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선박수도 210척에서 60척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는데요. 이렇듯 교역량이 대폭 감소하자 외인들은 계속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조약을 어기며 말썽을 피웠죠. 그러다 중종 39년 외인들이 20여 척의 선박을 이끌고 사량진을 약탈해 갑니다. 이를 사량진 외변이라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외인들의 말썽에 골머리를 썩던 조선은 이 사량진 외변을 계기로 아예 임신약조를 폐기하고 일본과의 교역을 다시 단절해버립니다. 을묘외변. 하지만 대마도주의 계속되는 간청에 명종 2년 조선과 대마도는 정미약조를 맺고 다시 교역을 재개합니다. 그러나 이미 조선과 대마도의 관계는 나빠질 대로 나빠져서 외인들은 계속해서 불만을 표출하는데요. 게다가 왜구의 활동도 다시 시작돼서 명종 때만 해도 왜구의 약탈이 30여 차례나 자행됐죠. 그러던 중 명종 10년 왜구의 대규모 침략이 또 한 번 일어나니 바로 을묘외변이 터집니다. 명종 10년 5월 왜구 7천여 명이 전라도 해안으로 쳐들어옵니다. 왜구가 단량성을 포위하고 성 아래 민가를 싹 다 불태워버리자 주변 장수들이 단량성을 도우러 왔다가 다 같이 포위되고 마는데요. 단량성은 열심히 저항했지만 이내 화살이 다 떨어지자 왜구에게 화친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왜구는 이를 거절하고 단량성을 점령해버리죠. 그러자 소식을 들은 주변 장수들은 겁에 잔뜩 질려서는 너도나도 도망쳐버렸고 왜구는 주변 지역까지 약탈하며 더욱 세를 불려나갑니다. 이에 조정에서는 급히 회의를 열어 전라도로 장수들을 파견합니다. 하지만 그들마저도 전투를 회피하고 도망치기 일쑤였죠. 그러나 이윤경, 이준경 형제의 활약으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영암성 방어를 맡은 이윤경은 다른 장수들처럼 도망치지 않고 철저히 방어태세를 준비하여 영암성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합니다. 토벌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이준경도 도망치려는 장수들을 닥달해 왜구를 완전히 몰아내는 데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이때까지도 대부분의 장수들이 싸움을 꺼려했기에 왜구들은 별 타격 없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죠. 이렇듯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일본 내에서는 전국시대가 막을 내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는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하지만 조선은 계속해서 일본을 얕보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려 했죠. 그러나 결국 이러한 조선의 안일한 행보가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마는데 홍길동.
오늘은 번외편으로 조선시대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도적 홍길동과 임꺽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홍길동은 연산군 때에 활동한 도적의 이름입니다. 훗날 허균이란 자가 이 인물을 모티브로 소설 홍길동전을 냈죠. 아마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은 소설 속 홍길동일 텐데요. 먼저 소설 속 홍길동의 이야기부터 잠깐 알아보자면 홍길동은 홍판서댁 첩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판서이니 집안은 엄청 좋았지만 홍길동은 얼자로 태어났기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는데요. 이렇듯 신분 차별로 인해 고통받던 홍길동은 집을 나와 야인 생활을 하던 중 도적단을 접수해 활빈당이라는 의적단을 만듭니다. 그러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전국을 떠돌며 의적질을 해서 가난한 백성을 도와주는데요. 그러다 임금이 홍길동의 형과 아버지를 협박하자 그들을 구하기 위해 일부러 잡혀들어간 홍길동. 그러나 그는 도수를 써서 가뿐히 탈출해버립니다. 결국 홍길동을 잡을 수 없음을 깨달은 임금은 그를 회유하기 위해 병조판서 자리를 제안하는데요. 그러나 홍길동은 이 자리를 거절하고 부하들과 함께 율도국으로 넘어가 율도국의 왕이 됩니다. 이렇듯 소설 속 홍길동은 백성을 위해 의적 활동을 하는 선한 인물로 나오지만 실제 역사 속 홍길동은 악당 그 자체였는데요. 의적 활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도적 두목이었죠. 그런데 연산군 시절의 기록은 실록치곤 부실한 편에 속하기에 홍길동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적혀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기록들을 긁어모아 실존 인물 홍길동의 삶을 한번 추적해볼까요? 먼저 홍길동은 태어난 연도부터가 불분명합니다. 홍길동에겐 두 명의 형이 있었는데 이들 중 둘째 형인 홍일동은 1412년에 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홍길동의 아버지 홍상직은 1424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이 기록이 맞다면 홍길동은 1412년에서 1424년 사이에 태어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홍길동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시기는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 1495년 이후이니 홍길동이 1424년에 태어난 걸로 잡아도 그는 70세가 넘는 나이에 활동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따라서 저도 홍길동을 백발 노인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소설 속 홍길동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어머니가 노비 출신이라 그의 신분이 얼자인 탓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걸로 나옵니다. 실존 인물 홍길동도 이와 비슷합니다. 일단 홍길동의 집안은 상당한 권세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홍상직은 정삼품에 오른 무관이었고 형 홍일동은 세조의 계유정난에 가담해 원종 공신에 봉해졌으며 홍일동의 딸은 성종의 총애를 받아 자식을 10명이나 낳은 후궁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집안의 권세와 별개로 홍길동의 어머니는 노비 출신이었기 때문에 얼자인 그는 관직에 오를 수도 없었으며 권세와는 동떨어진 채 살아야 했죠. 참고로 적자, 서자, 얼자에 대해 잠깐 설명하자면 적자는 정실 부인에게서 낳은 자식을 말하고 서자, 얼자는 첩에게서 낳은 자식을 말합니다. 이 중 어머니가 양민일 경우 아이는 서자가 되고 어머니가 천민일 경우 아이는 얼자가 되었죠. 홍길동이 젊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기록으로 전해지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고요. 70이 다 된 나이에 본격적으로 도적 활동을 시작한 홍길동은 순식간에 세력을 불려나갑니다. 수십 명으로 이루어진 홍길동의 도적단은 일반 백성의 민가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인 관청까지도 습격할 정도로 기세가 등등했는데요. 이때 홍길동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는 다음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홍길동이 체포된 지 13년 지난 중종 8년 호조에서 이런 보고를 올립니다. 홍길동이 충청도에서 도적질을 한 뒤로 거처를 잃고 유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아직도 그 지역에서는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있사옵니다. 서둘러 경작 가능한 토지를 다시 측량하여 적절한 조세를 과세토록 하소서.
무려 13년이 지나서도 충청도가 회복되지 못할 지경이라니 정말 어지간히도 활개를 친 모양이죠. 그런데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어째서 조정에서는 홍길동을 잡지 못한 걸까요? 홍길동은 평소에 당상관 복장을 하고선 스스로를 정삼품 관리라고 소개하며 지방의 향리, 관료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행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집안 배경이 워낙 좋았고 형 홍일동이 실제로 당상관이기도 했으니 들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홍길동에겐 든든한 백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엄귀손이란 인물이었는데요. 엄귀손은 성종 때 활약한 무인으로 당상관까지 오른 자였습니다. 하지만 성종 때 이미 부정부패로 인해 자주 탄핵을 당하곤 했는데요. 이미 해먹을 대로 다 해먹은 그였지만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는지라 그는 더 큰 부를 축적하기 위해 홍길동과 손을 잡습니다. 엄기손이 홍길동의 범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원래 엄기손의 집안은 그리 부유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더니 전국 각지에 집을 마구 사들였으며 창고에는 쌀이 가득 쌓일 정도로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홍길동과 손잡은 뒤로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이렇듯 홍길동은 그냥 민가를 몇 채 약탈하는 도적 정도가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수십 명의 부하를 거느렸으며 정계 인물과 결탁해 대대적으로 민간인을 털어먹는 조직폭력배 보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귀손은 깡패의 뒤를 봐주며 막대한 이익을 챙긴 부패한 고위 공무원 정도가 되겠죠.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홍길동은 연산군 6년 결국 체포되고 맙니다. 그의 악행이 워낙 심했던지라 삼정승이 직접 나서서 홍길동의 체포 소식을 전하는데요. 강도 홍길동을 잡았다 하니 기쁨을 견딜 수 없사옵니다. 이 기회에 그 무리를 전부 주포토로 가시옵소서. 홍길동이 체포되자 뒤이어 엄귀손의 악행도 밝혀졌고 고문을 받던 엄귀손은 감옥에서 사망하고 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홍길동의 최후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있질 않습니다. 때문에 이후 홍길동의 행적에 대해선 여러 썰이 많은데요. 다만 추측하기로는 죄상이 워낙 큰지라 사형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홍길동의 출생 연도가 애매한 거나 도적이 되기 전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냥 제대로 기록을 안 한 거 아닐까요? 임꺽정. 연산군 때에 홍길동이 있었다면 명종 때엔 임꺽정이 있습니다. 임꺽정은 경기도 양주에서 백정의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다만 우리가 익히 아는 도축업이 아니라 생활도구를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임꺽정이 성장하던 명종 초기에는 문정왕후의 비호를 받은 소윤이 대대적으로 권세를 부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들의 수탈로 인해 백성들의 고역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게다가 이 시기엔 유독 가뭄이 많았고 특히 황해도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죠. 임꺽정이 어째서 도적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마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추측해봅니다. 임꺽정은 가장 상황이 안 좋은 황해도를 중심으로 도적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세력이 점점 불어나자 경기도, 강원도, 평안도, 그리고 함경도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는데요. 이렇듯 임꺽정의 기세가 날로 불어나자 조정에서는 그를 잡기 위해 관군을 파견하고 밀고자에겐 막대한 보상을 약속했으며 관청에도 임꺽정을 잡는 데 집중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체포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임꺽정은 도리어 관군을 격파하고 밀고자의 배를 갈라 더 이상 밀고를 못하게 본보기를 보여줬으며 수령들은 포상을 노리고 가짜 임꺽정을 조작하는 등 수사는 계속 난항을 겪습니다. 체포작전이 효력을 보이기 시작한 건 임꺽정의 참모로 있던 서림이 관군에게 붙잡히면서부터입니다. 서림은 붙잡히자마자 바로 변절해서는 임꺽정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데요.
그렇게 임꺽정 일당을 하나 둘씩 잡으며 수사망을 좁혀가던 조정은 마침내 진짜 임꺽정을 체포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앞서 홍길동 때처럼 실록은 임꺽정의 처우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년이나 전국을 뒤흔들었던 대도적인 만큼 분명 사형을 당했겠죠. 도적이 된 백성. 자, 그런데 앞서 성종 때까지는 이러한 도적대가 거의 등장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연산, 명종 때에 이르러 이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한 걸까요? 그 이유는 당시 사관의 논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정치를 제대로 못해 재상들이 횡포를 부리고 수령들 또한 백성을 상대로 포악질을 해대니 그 피해는 오로지 백성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 궁지에 몰린 백성은 기댈 곳도 없고 호소할 곳도 없으니 단지 하루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이들이 도적이 되었다면 누가 감히 이들의 죄를 탓하겠는가? 백성이 도적이 된 원인은 나라에서 정치를 잘 못해서지 그들의 본성이 악해서가 아니다. 당시 백성의 삶이 어땠는지를 알기 위해 잠깐 시계를 돌려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고려 말 백성의 삶은 거의 지옥과 같았습니다. 100여 년에 걸친 원간섭기 동안 권문세족은 끝없이 권세를 부리며 백성을 핍박했고 원간섭기가 지나자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이 가해지며 나라가 통째로 전쟁터가 되어버렸는데요. 나라 꼴이 이 지경이니 백성들의 삶은 더욱 가혹해져만 갔고 이러한 현실을 목격한 정도전은 나라를 뒤집어 엎을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렇게 정도전과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태조, 정종 때까지만 해도 아직 건국 초기라 나라가 불안정했지만 태종, 세종 시기를 거치며 나라는 슬슬 안정을 찾아갔는데요. 왜구의 약탈도 대마도 정벌 이후론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더 이상 반란이나 전쟁같이 나라를 뒤흔들 큰 사건들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세종의 애민 정치로 인해 백성의 삶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뒤이어 세조, 성종 때까지는 계속해서 나라의 기틀이 잡혀갔고 오랜 평화가 지속되며 나라는 더욱 안정돼 갔죠. 그래서 성종 때의 백성들은 조선 건국 이래 최고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성종 때를 지나자 백성의 삶은 다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훈구파의 권세는 점점 커져만 가는데 왕들은 사화를 일으켜 훈구파의 대항 세력인 사림을 숙청해 대니 훈구파의 득세를 막을 길이 전혀 없어지는데요. 그렇게 훈구의 삶이 점점 풍요로워짐에 따라 백성의 삶은 반대로 고단해져만 갔습니다. 그러자 슬슬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백성이길 포기한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누군간 자진하여 양반의 노비로 들어갔고 누군간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으며 또 누군가는 내 입에 풀칠하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는 도적이 되어버렸으니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 홍길동과 임꺽정을 탄생시킨 거 아닐까요? 황진이. 사실 실록에는 황진이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야사와 전설이 많이 섞여있어서 진위를 알아내기가 힘든데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중종 때 시와 문예에 매우 뛰어난 한 기생이 있었다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황진이 얘기가 전부 거짓이라고 보기도 힘든 게 실존 인물의 서적을 통해 꽤나 그럴듯한 이야기가 전해지기 때문인데요. 실록에 존재하지도 않는 인물 얘기를 굳이 넣은 이유는 그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워낙 높고 또 서경덕과의 일화가 유명하기에 서경덕 얘기에 덧붙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엔 황진이와 관련된 얘기를 엮어서 정리해 볼 텐데 어디까지나 야사가 섞여 있단 걸 알고 재미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황진이에 대한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기록은 허균이 쓴 식소록에 등장합니다. 허균은 선조, 광해군 때 활약한 인물로 홍길동전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이 허균이 당대 인물들의 행적을 모아 기록한 책이 바로 식소록인데
여기서 황진이에 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진랑은 개성에 사는 맹인의 딸이다. 허균의 아버지 허엽이 서경덕의 제자였기에 아마도 허균은 허엽에게서 황진이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걸로 추측되는데요. 그녀가 황진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18세기에 활동한 이덕무의 서적에 송도기생 황진으로 소개되었으며 황시성을 가진 진사의 서녀로 태어났다는 이야기들이 함께 전해지기에 훗날 그녀를 황진이로 부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황진이의 생애를 시작해볼까요? 황진이의 어머니 진현금은 천민이었습니다. 기생이라는 설도 있는데 일단 허균에 의하면 양반집 규수였다고 하니 기생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버지가 양민이고 어머니가 천민이라 신분만 천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황시성을 가진 진사를 만나 하룻밤을 보냈는데 아뿔싸 덜컥 임신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직 결혼을 안 한 처녀였기 때문에 혼전 임신을 했단 사실이 알려지면 평생 혼사길이 막힐 터. 따라서 그녀는 아이를 지우기 위해 약을 먹는데요. 하지만 아이는 지우지 못하고 부작용으로 시력만 잃고 맙니다. 그렇게 현금은 결국 아이를 낳게 되니 그녀가 바로 황진이였습니다. 황진이는 어려서부터 시와 글에 뛰어났으며 거기다 유학까지 익힌 수재였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시대의 여성인데다 천민 신분으로 태어났으면서 글과 유학을 배울 수 있었던 걸로 보아 꽤나 넉넉한 집안에서 자랐을 걸로 추측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공부를 잘하면 뭐합니까? 신분이 여성의 천민인데요. 따라서 원래라면 이런 재능을 썩히고 그냥 다른 천민 여성처럼 살아가야 했으나 황진이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천민 여성이 시와 문예를 펼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었으니 바로 기생이 되는 것이었는데요. 조선시대의 기생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매춘을 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생의 뜻은 기예를 갖춘 여자 서생으로 그녀들이 하는 일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가야금을 켜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예술가 혹은 연예인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물론 이러한 일들이 결국 양반의 흥을 돋우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개중에는 잠자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매춘을 하는 것과는 엄연히 달랐죠. 기생이 된 황진이는 송도에서 명월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특히 창에 매우 뛰어나서 명창으로 유명했는데요. 또한 외모도 무척이나 아름다웠다고 하죠. 이렇듯 여러모로 능력이 출중한 그녀였기에 그녀의 이름은 어느새 유명세를 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지금의 연예인처럼 수많은 구설수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렇게 황진이와 관련된 여러 전설들이 탄생한 건데요. 스캔들. 천마산에 사는 지족선사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병만 보고 수행을 해서 득도의 경지에 오른 자였는데요. 심지어 불교계에서는 살아있는 부처라고 부를 정도였죠. 어느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한 여인이 그의 집을 찾아갑니다. 지족선사가 문을 열자 거기엔 비를 잔뜩 맞은 황진이가 서 있었는데요. 비에 쫄딱 젖은 여인이 잠시 비를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부처가 이를 거절할 수 있나요? 그리고 다음날 어제까지 살아있던 부처는 그새 죽어버렸는지 파괴승이 되어버립니다. 황진이의 유명세에 걸맞게 그녀와 엮인 남성들도 모두 한 가닥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살아있는 부처, 그 다음엔 왕족이었는데요. 세종의 증손자 중에 벽계수란 자가 있었습니다. 벽계수는 풍류를 즐기던 한량이었는데요. 풍류를 즐긴다 하면 무슨 고귀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노는 걸 좋아했단 거예요. 다만 왕족 출신인지라 지체 높은 양반 대접을 받고 지낸 듯합니다. 어느 날 황진이의 유명세를 들은 벽계수는 그녀를 품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황진이를 품으려 했던 남자가 한둘이었을까요?
황진이는 당대 최고의 기생이라는 품격에 걸맞게 아무하고나 만나주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벽계수는 황진이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전략을 짭니다. 벽계수는 원래부터 풍류를 즐기던 자였기 때문에 가야금을 잘 켰습니다. 따라서 장기인 가야금을 이용하기로 하는데요. 황진이가 지나는 다리를 알아낸 벽계수는 다리 옆 누각에 앉아 가야금을 켭니다. 그러자 발길을 멈추고 가야금을 듣기 시작한 황진이, 멋들어지게 연주를 끝낸 벽계수는 애초에 황진이에겐 관심도 없는 것처럼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그대로 말을 타고 길을 떠나버립니다. 이대로 떠나면 분명 황진이가 호기심을 갖고 자기를 찾아올 터. 그런데 그때 갑자기 황진이가 창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답가를 부른 거죠. 황진이는 당대의 명창으로 이름난 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노래소리는 지금으로 치면 마치 아이유가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벽계수는 노래에 홀린 듯 뒤를 돌아보는데 앞으로 가는 말 위에서 뒤를 돌아보니 그대로 굴러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벽계수의 망신살은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된 거예요. 황진이의 다음 타겟은 이사종이란 자였습니다. 황진이가 여자 명창으로 유명했다면 이사종은 남자 명창으로 유명했는데요. 어느 날 냇가에 앉아 창을 부르고 있던 이사종에게 황진이가 다가가 인사를 건넵니다. 그러더니 대뜸 계약 결혼을 제안하는데요. 황진이는 예로부터 3이란 수가 좋다고 하였으니 우리 집에서 3년, 너네 집에서 3년, 그렇게 6년 동안 계약 결혼을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종이 이를 수락하자 둘은 6년간 함께 살다가 진짜로 6년째 되던 날 딱 헤어져 버리는데요. 약속대로 헤어지긴 했지만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도 많이 들었고 또 서로가 당대의 명창이라 통하는 점도 많았으니 황진이도 이사종을 쉽게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이사종을 그리워하며 시를 한 수 짓습니다. 지족선사의 벽계수에 이사종까지 황진이를 둘러싼 화려한 스캔들을 듣고 그녀에게 관심을 가진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으니 바로 소세양이란 자였습니다. 소세양은 성균관 대제학,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 총장이나 교육부 장관급까지 오른 대학자였으며 그 후 여러 판서지까지 역임한 고위 관료였는데요. 그는 평소에 여색에 홀린 자는 남자도 아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진이의 화려한 스캔들을 들은 그의 친구들은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데요. 명월이란 기생에게 빠진 사내는 누구도 헤어날 수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그녀에게도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그러자 소세양은 기세등등하게 말합니다. 내 그 명월이란 여인과 딱 30일만 만나도록 하겠네. 그 뒤론 털끝만큼의 미련도 없이 헤어질 테니 두고 보시게나. 만약 하루라도 더 그녀와 함께 한다면 내 사람이 아닐세. 그렇게 소세양이 황진이를 찾아가 내기를 제안하자 황진이는 이를 수락해 둘은 30일간의 계약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날 헤어질 시간이 되자 황진이는 시 한 수를 읊는데요. 그러자 소세양은 그만 참지 못하고 그녀와 하룻밤을 더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황진이는 매몰차게 이 짐승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황진이의 남자. 이렇듯 숱한 연문을 뿌리고 다녔던 황진이가 남은 평생을 함께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화담 서경덕이라는 자입니다. 황진이가 어째서 그를 찾아갔는지에 대해선 여러 썰이 있습니다. 먼저 애초에 황진이가 이런 연문을 뿌린 이유가 자신은 신분의 한계로 인해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이끄는 사대부라 하는 자들이 기생을 끼고 노는 모양새가 안 입고 와서 마치 도장 깨개를 하듯 각 분야의 현인들을 매혹하고 다닌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부처도 왕족도 예술가도 대학자도 모두 무너뜨렸으니 마지막으로 도학군자로 유명한 서경덕을 꿰러 갔다는 거죠. 반면 다른 의견으로는 황진이는 당시의 보통 여성들과는 다르게 본인의 자유의지로 삶을 개척하고
교제할 남성을 선택하려 했던 자라고 봅니다. 따라서 진정 남편으로 맞을 자를 찾기 위해 여러 남성을 만났으며 같은 이유로 서경덕을 찾아갔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유야 어찌됐든 당대의 도학군주로 유명한 서경덕을 찾아간 황진이. 서경덕은 덕이 높고 학문이 뛰어나기로 유명해서 당대의 스승으로 불리던 자입니다. 그런 서경덕의 능력을 높이사 조정에선 몇 번이나 그에게 관직을 주려 했지만 서경덕은 한사코 거절하고 송도에 내려가 살면서 학문을 수양하고 제자를 기르는 데 매진했는데요. 그는 신분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배우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 제자로 받아줬습니다. 따라서 천민 여성이었던 황진이도 그의 제자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애초에 그녀의 목표는 서경덕을 무너뜨리는 것이었기에 가진 노력을 다해 그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서경덕이 꿈쩍도 하지 않자 필살기를 쓰는 황진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밤, 황진이는 비에 잔뜩 젖은 채로 서경덕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던 부처와 달리 서경덕은 여기에도 넘어오질 않는데요. 그러자 황진이도 끝내 유혹을 포기하고 맙니다. 이후 그녀는 진심으로 서경덕을 존경하며 오로지 배움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서경덕이 세상을 뜨자 황진이는 홀로 산천을 유람하며 지내다가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조선 최고의 기생 중 한 명으로 알려진 황진이. 그녀는 신분에 비해 너무도 능력이 뛰어났기에 수많은 구설수에 휘말리며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요. 다만 그렇기에 그녀의 특별한 인생이 지금까지 회자되는 것 아닐까요? 조선 전기 붕당. 선조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바로 사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선의 정치사를 시기별로 나눌 때 보통 세조 때부터 명종 때까지를 훈구파의 집권기로 보고 선조 때부터는 사림파의 집권기로 봅니다. 물론 사림파가 집권하면서부터 바로 당이 나뉘어서 붕당 정치가 시작되긴 하지만요. 어쨌든 명종 말기엔 이제 훈구의 시대가 저물고 사림이 본격적으로 정치의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이황, 조식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이 사림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었는지, 그리고 사활을 네 번이나 겪으면서도 어떻게 꾸준히 살아남아 정권을 차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자, 먼저 복습 겸 조선 전기의 집권 세력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조선이 건국되기 전인 고려 말기로 돌아가서 고려 말 원간섭기 동안에 원나라에 붙어먹으며 힘을 키운 권문세족 기억하시죠? 그런데 공민왕이 이 권문세족에 대항하기 위해 기른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신진사대부였습니다. 신진사대부는 고려가 썩은 원인 중 하나가 권문세족의 끝없는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따라서 권문세족에 대항하기 위해 이성계와 손을 잡고 결국 권문세족을 무찌르는 데 성공하게 되죠. 하지만 정권을 잡은 신진사대부는 얼마 안 있어 두 개의 세력으로 나눠집니다. 고려라는 나라는 그대로 두고 개혁을 통해 나라를 부활시키자는 온건파 신진사대부와 아예 나라를 뒤집어 엎고 새로 시작하자는 급진파 신진사대부로 말이죠. 온건파 신진사대부는 정몽주를 필두로 공양왕과 손을 잡았고 급진파 신진사대부는 정도전을 필두로 이성계와 손을 잡았는데요. 그러나 이들의 싸움에서 급진파와 이성계가 승리하면서 이들은 조선이라는 새 나라를 세우게 되죠. 조선이 건국되자 정권을 잡은 급진파 신진사대부는 관악파로 변모하게 됩니다. 관악파란 국가에서 세운 학습체계를 따라 학문을 익힌 자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라에서 설치한 지방학교인 향교에서 배우고 상경한 뒤에는 성균관에 입학해 학문을 배우고 등용된 후엔 집현전에서 학문을 연구하며 성장한 자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들은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때까지 집권하며
조선의 기틀을 잡는 데 이바지합니다. 특히 태종, 세종 때 꽃을 피우며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나라가 크게 발전하게 되죠. 그러다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킨 뒤 등장한 세력이 바로 훈구파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세조는 정통성이 꽤나 부족한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지지해줄 세력이 필요했는데 그때 세조의 눈에 들어온 건 바로 그와 함께 계유정난을 일으킨 정난 홍신들이었죠. 함께 손에 피를 묻힌 피의 동맹이었으니 이보다 끈끈할 순 없었겠죠. 따라서 세조는 공신들에게 힘을 몰아주고 공신들은 세조가 왕권을 굳건하게 지키는데 일조합니다. 그렇게 공신으로 이루어진 세력 훈구파가 탄생하게 되죠. 세조 때 형성된 훈구파는 예종, 성종 때까지 활동하며 계속해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연산군 때엔 하도 난리인 터라 훈구, 사림 가릴 것 없이 피해를 봤으나 그 중에서도 사림이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넓게 훈구의 시대로 보는데요. 중종 땐 반정의 3대장이 있었고 그 다음 김한로가 등장했으니 계속해서 훈구의 시대가 이어졌고 명종 땐 윤원영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 훈구파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하나같이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왕은 이들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일조하는 대가로 그들의 부정부패를 눈감아줬는데요. 그런데 이 훈구파의 득세에 반하여 등장한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사림파입니다. 사림파는 흔히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뿌리를 둔다고 얘기합니다.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승리하며 조선이 건국되자 고려의 존속을 바라던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은 대부분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여 정치에 관심을 끄고 학문 연구와 후세 교육에 몰두하는데요. 사림의 한자어는 선비 사자에 수풀 림자로 속세를 떠나 지방에 은거하며 학문에 몰두한 선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배움이란 모름지기 실천을 할 때야 비로소 가치가 있는 법. 세조 때까지만 해도 지방에서 조용히 살던 사림들은 성종 때에 접어들자 슬슬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사림파는 관료의 성품으로 도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주로 부패한 관리를 탄핵하는 대관직에 포진해 있었는데요. 또한 이들은 왕의 성품도 중요하게 여겼기에 성종의 재위기 내내 계속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압박을 가했죠. 그런데 세자 시절의 연산군이 보기엔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따라서 연산은 두 번의 사화를 일으켜 사림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아예 사헌부, 사관원을 없애버리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사림은 굴복하지 않고 그 뒤로도 계속 정계에 진출하며 주로 대관직을 위주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다 중종 땐 중종의 배신으로 김효사화가 일어나고 명종 땐 소윤에 반항하다가 또 을사사화를 겪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핍박을 받으며 숙청당한 사림파가 어떻게 계속 살아남아서 마침내 정계를 장악할 정도가 된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뿌리를 지방에 둔 데에 있습니다. 사림파는 지방에 뿌리를 두고 거기서 학문을 수양하고 제자를 육성하는 작업을 계속해왔습니다. 아무리 중앙 정계에서 숙청 작업이 일어나도 지방에서 계속 새로 키워서 올려보내니까 금세 또 세력을 형성해 명맥을 이어온 건데요. 그리고 끝내 더 이상 훈구파다운 인물이 없어지자 마침내 사림파가 정권을 장악하게 된 거죠. 사림의 역할은 중앙 정계로 진출해 훈구에 대항하는 것도 있었지만 지방에 은거하며 학문을 수양하는 게 더 컸습니다. 따라서 사림의 학문은 조선이 건국된 이후로 계속 발전을 거듭했고 명종 때에 접어들자 마침내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화담 서경덕, 퇴계 이황, 남명 조식 등 당대의 거물들이 출연한 거죠. 화담 서경덕. 화담 서경덕은 성종 2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 살림을 보태기 위해 매일 들에 나가 나무를 뜯어와야 했는데 하루 종일 새끼 종달새를 구경하느라
항상 나무를 조금밖에 못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렇듯 그는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지만 집안이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13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또한 이후로도 그는 스승을 구하지 못해 독학으로 공부를 했죠. 어려서부터 생명의 이치를 탐구하는 데 관심이 많던 서경덕은 18살 때 대학을 읽고는 경물치지, 다시 말해 사물에 대해 깊이 연구하여 지식을 넓히는 것에 뜻을 두었습니다. 20살 때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은 채 하루 종일 사색에 잠겨있길 일쑤였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정치보다는 학문 그 자체에 뜻을 둔 서경덕은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스스로 학문을 깊이 탐구하는 데만 시간을 쏟습니다. 그러나 재능을 숨길 순 없었는지 그의 이름은 이미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중종 13년 조광조가 중종의 총애를 받으며 조선의 개혁을 이끌고 있을 때 그는 현량과를 통해 제아의 인재를 등용하려 했는데 이때 서경덕에게도 제안이 옵니다. 하지만 서경덕은 이를 사양하고 계속 학문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중종 14년 기묘사화가 일어나며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사림이 대거 숙청당하자 서경덕은 다시 한번 현실 정치에 실망하며 더욱 학문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나 이런 서경덕의 마음과 달리 그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에게 벼슬길에 오르길 부탁했는데요. 결국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긴 서경덕은 43세의 나이로 과거에 응시해 속과 생원시에 합격합니다. 그러나 이때 서경덕은 이황과 학문적으로 대립하게 됩니다. 서경덕의 학문은 독학과 사색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대대로 스승에서 제자를 통해 이어진 주류 성리학과는 조금 다른 갈래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서경덕의 사상은 주기론이라나 뭐 기일원론이라나 아무튼 그렇게 불렸다는데 이런 어려운 건 저도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황은 이러한 서경덕의 학문을 비판하며 화담은 성현의 가르침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의 철학엔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라고 했는데요. 이렇듯 서경덕은 학문적으로도 당시 관료들과 결이 맞지 않는 데다 애초에 정치의 뜻도 없었기에 다시 짐을 싸들고 낙향해버리고 맙니다. 그 후 그는 화담에 집을 짓고 다시 학문에 매진하는데요. 그렇게 서경덕의 학문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그의 명성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때 황진이도 찾아왔던 거죠. 그렇게 서경덕은 남은 인생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며 수많은 서적을 집필하고 학문을 수양하다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퇴계 이황. 이황은 연산군 7년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팔남매의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황이 늦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태어났을 때 이미 아버지의 나이가 40세였는데요. 그런데 이황이 태어난 지 고작 7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맙니다. 따라서 이황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죠. 이황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6살 때 이웃 노인에게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12살 때는 논어를 배웠고 19살 때는 성리대전을 독파할 정도로 학문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황은 그냥 배우는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배우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20살 때 너무 학문에 몰두한 나머지 몸을 상하게 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렇듯 어려서부터 공부에 재능을 보인 그였지만 과거 시험과는 결이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황은 24살 때 처음 과거에 응시했으나 총 3번 떨어지고 28살이 되어서야 겨우 진사시에 합격하는데요. 그 뒤로도 6년이나 더 공부한 끝에 34살이 되어서야 문과에 급제하게 됩니다. 문과 합격자의 나이가 보통 30대 중반이니 이황은 딱 평범한 나이에 합격을 한 거죠. 그렇게 관직 생활을 시작한 이황은 그 뒤로 탄탄대로를 걷습니다.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무난하게 승진하며 43살에 종삼품
성균관 사성에 제수되는데요. 이후 2년 사이에 중종이 죽고 인종이 왕위에 오르고 인종이 죽고 명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 45살이 되던 해에 을사사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왕 자신은 잠깐 파직되었다가 금방 복직했으나 이때 이왕은 현실 정치의 참혹함에 실증이 난 것 같습니다. 이후 이왕은 중앙정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직을 자청해 단양군수를 거쳐 풍기군수로 물러나는데요. 그는 풍기군수로 있던 시절에 특별한 행동을 하나 하는데 풍기에 위치한 조선 최초의 서원, 백운동 서원을 공식화하기 위해 조정에 간판을 요청한 겁니다. 그렇게 조정에서는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을 지어 간판을 만들어주는데요. 서원이란 지방에 위치한 사립학교라 보시면 됩니다. 원래 조선에서는 한양에 성균관을 세우고 지방에 향교를 세워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 향교에서 나라가 정해준 커리큘럼에 따라 공부를 마친 후 진사시에 합격하면 한양에 올라와 성균관에 입학하는 코스를 밟았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선비들이 이런 코스를 거친 건 아니고요. 지방에 사는 유명한 스승 밑에서 따로 공부를 한 자들도 많았는데요. 일종의 사립학원을 다닌 거였죠. 그런데 이황이 사립학교인 서원을 공식화하자 지방에 은거하던 여러 스승들이 하나 둘씩 서원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향교가 나라에서 세운 공립학교였다면 서원은 제아의 명망 있는 선비들이 세운 사립학교였던 셈이죠. 그렇게 각 서원을 중심으로 특정 스승 밑에서 함께 공부한 자들이 문파를 형성하게 되고 이들이 나중에 조정에 진출한 뒤로는 각자 파벌을 이뤄 당파 싸움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다시 이황 얘기로 돌아와서 현실 정치의 뜻을 잃고 군수로 재직하던 시절 그에겐 불행한 가족사가 연이어 찾아옵니다. 이황은 21살 때 첫째 부인 허씨와 결혼했으나 그녀는 고작 6년 만에 둘째 아들을 낳은 뒤 죽고 맙니다. 그리고 3년 뒤 이황은 둘째 부인 권씨와 혼인하는데요. 권씨의 집안은 갑자사화랑 기묘사화에 엮여 큰 피해를 본 집안이었습니다. 권씨의 할아버지 권주는 과거 성종 시절 성종이 이세좌에게 폐비 윤씨를 사사하라고 명했을 때 이세좌와 함께 사약을 들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연산의 노여움을 사서 갑자사화 때 죽임을 당했으며 권씨의 아버지 권질도 이때 유배형을 받았는데요. 얼마 후 중종반정이 성공하자 권질은 다시 관직을 제수받았으나 이번엔 기묘사화에 엮여서 또다시 유배형에 처해지게 되죠. 이렇게 두 번이나 사화에 연루돼 집안 전체가 처벌을 받았으니 가산이 남아날 리가 있나요? 권질의 집안은 이 두 사건으로 거의 몰락하다시피 했으며 이 와중에 권질의 딸 권씨는 충격에 빠져 정신질환을 앓게 되고 맙니다. 권질이 두 번째 유배형을 받고 있을 때 그는 평소 친분이 있던 이황에게 자기 딸을 맡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황은 그의 뜻을 받아들여 권씨와 혼인을 하게 되죠. 그렇게 16년간 이황과 부부생활을 하던 그녀는 을사사화가 일어난 다음 해에 아들을 낳아 죽고 맙니다. 그리고 4년 뒤 이번엔 이황의 둘째 아들이 고작 24살밖에 안 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같은 해에 이황의 형 이해도 을사사화에 휘말려 유배를 가던 중 죽어버리고 마는데요. 그렇게 을사사화로 인해 정치에도 뜻을 잃고 가족사로 인해 마음의 병까지 얻은 이황은 이참에 아예 관직 생활을 접고 지방에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이후로 그는 종종 명종과 선조가 그를 찾을 때면 가끔 한양에 돌아오기도 했지만 이내 관직을 사양하고 다시 낙향하길 반복하는데요. 그렇게 고향인 퇴계로 내려간 이황은 거기서 오로지 학문 연구에 몰두합니다. 이황의 명성이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한 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앞서 말했듯 이황은 정치판에 있을 땐 그냥 무난한 관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학문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천재였는데요. 이황은 이때부터 수많은 책을 펴내며 자신의 학문을 마음껏 수양했으며
그의 철학에 매료된 신진 관료들은 그의 열렬한 추종자가 되었죠. 이왕의 학설인 이기론, 이기이원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도 이해 못하겠어서 그냥 넘어가고요. 이왕의 학문이 꽃을 피운 건 바로 기대승과의 사단칠정 논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논쟁의 주제에 대해선 저도 이해 못하겠으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사단과 칠정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논쟁을 벌였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신기한 점은 이때 이황의 나이는 58세로 잠시 조정의 부름을 받고 올라와 성균관 대사성으로 있을 때입니다. 반면 논쟁 상대인 기대승은 고작 32세로 이제 갓 과거에 급제한 신출내기였는데요. 요즘으로 치면 교육부 장관이 갓 5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신입 공무원이랑 철학적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는 논쟁을 벌인 겁니다. 그것도 8년 동안이나요. 둘의 논쟁은 너무 유명해서 온 유생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고 이에 따라 기대승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만 갔는데요. 참고로 율곡 이이와 다산 정약용은 이 논쟁에 대해 기대승이 옳다고 했다네요. 60세가 된 이왕은 도산서원을 짓고 본격적으로 제자 육성에 힘쓰다가 70세에 이르러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남명 조식. 퇴계 이황이 이름을 떨치던 시절 그에겐 강력한 라이벌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남명 조식이라는 인물입니다. 조식은 이황과 같은 해에 경상도 합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유학은 물론이거니와 불교, 천문, 지리, 의학, 병법, 국마 등 여러 학문을 가리지 않고 흡수했는데요. 그러다 25살 때 성리대전을 읽고는 무언가 깨달았는지 이때부턴 오로지 성리학만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찌감치 과거에는 뜻을 접었기 때문에 따로 과거 공부를 하진 않았는데요. 그러다 어머니의 등쌀에 못 이겨 잠깐 과거 공부를 해서는 향시에 급제하긴 했으나 문과에선 낙방하자 어머니를 설득해 과거 공부를 아예 접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과거를 접고 오로지 학문에 몰두한 뒤로 조식의 학문은 나날이 성장했는데요. 조정에서도 그의 명성을 듣고 관직을 권유했지만 조식은 끝까지 정계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건 또 아니었습니다. 조식은 현실 정치 얘기만 나오면 발끈해서는 거침없이 비판을 해댔는데요. 한 번은 명종에게 올린 상소에다가 대비께 우선 궁중의 한 과부에 지나지 않고 전하께 우선 선왕의 외로운 후사에 지나지 않사온데 세상의 민심을 어찌 감당하실 수 있겠사옵나이까 라며 문정왕후와 명종을 대차게 까서 명종의 노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조식의 또 다른 유명한 특징으로 그는 항상 경의검이라는 칼 한 자루와 성성자라는 방울 한 쌍을 차고 다녔는데요. 이 경의검에는 안으로 밝히는 것은 경의요, 밖으로 결단케 하는 것은 의이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서 안으로는 거울과 같이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밖으로는 결단력 있는 실천을 내보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또한 방울 한 쌍은 걸을 때마다 들리는 방울 소리를 통해 늘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착용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조식의 모습에 반해서 그를 찾아오는 제자들도 나날이 늘어만 갔죠. 조식은 찾아오는 이들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가르치다가 72세에 이르러 눈을 감습니다. 이황대 조식. 그렇게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시대의 라이벌이 된 이황과 조식. 둘은 같은 시기에 이름을 날렸음에도 너무도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황은 항상 인자함으로 사람을 대했지만 조식은 칼을 지니고 다닐 정도로 날카로운 사람이었으며 이황은 한때 정치에 몸담았지만 조식은 끝까지 관직에 나서지 않았고 이황은 현실 정치와 동떨어져 살려고 했지만 조식은 틈만 나면 맹렬하게 현실 정치를 비판해댔습니다. 이렇듯 너무도 다른 성격 때문인지
둘은 서로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으며 겉으로는 서로를 존경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들에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으니 당대의 현인으로 불리며 수많은 선비들이 학문을 배우기 위해 그들을 찾아왔단 겁니다. 둘의 문화에서 수확한 자들은 훗날 붕당 정치가 시작되자 함께 동인 세력을 이루다가 이황의 제자들은 남인으로, 조식의 제자들은 북인으로 갈라지게 되죠. 오늘은 퇴계 이황, 그리고 남명 조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사림에 대한 설명이 끝났으니 다음 시간부턴 본격적으로 조선의 제14대 왕, 선조의 시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